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벌써 봄이 온 건가 싶었던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서울이 낮에 14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기온만 봐선 봄과 다름없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추위에다 폭설까지 내려서 아직도 겨울의 한가운데인가 보다 했는데 며칠 사이 거짓말처럼 마치 금방이라도 꽃이 필 듯한 그런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이젠 마스크를 벗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익숙해졌고 이대로 더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몇 달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겨울에서 갑자기 봄날 같은 날씨가 찾아온 것처럼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는 그날도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성큼 다가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반가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해보시죠. 1월 25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도 낮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모양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안개가 내려앉아서 지금 안개가 짙은 곳이 많으니까요. 이런 시간에 운전 시작한 분들, 또 하우스나 밭으로 해 뜨기 전에 벌써부터 일하러 나서시는 분들 모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30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당신에게서 건네움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디선가 꽃내음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맘때면 학교마다 졸업식이 열리는 시기라 여기저기서 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졸업식을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도 소비자들이 꽃을 살 수 있는 동네 꽃가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준비한 퀴즈! 이번 주는 많은 사랑을 받는 이 꽃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꽃은 아름다운 형태와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오랜 시간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재배되어 온 꽃이죠. 야생에서도 많이 자라는데 우리가 꽃집에서 보는 이 꽃은 야생종을 개량해 육성한 원예종입니다. 야외에서 자랄 때는 5월이 돼야 이 꽃이 활짝 피지만 화훼 농가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예쁜 이 꽃을 생산해내고 있죠. 예전에는 붉은색 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노란색, 파랑색, 보라색, 하양색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이 꽃.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힌트 잘 들어보셨나요? 노래 힌트가 나왔죠. 4월과 5월이 부른 이 노래 제목이 바로 이 꽃이고 노래가 또 많은데요.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이것도 있고 엄정화의 배반의 이 꽃도 이 노래도 있습니다. 민혜경 씨의 그대 모습은 이것도 유명한 곡이죠. 이렇게 많은 노래에 등장하는 건 이 꽃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일 텐데 화훼 농가가 어렵잖아요. 이 꽃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꽃이 소비자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품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밭작물 22개 품종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예. 농촌진흥청은 최근 개발한 콩과 참깨, 땅콩, 수수 등 밭작물 22개 품종을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종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한 농가가 종자를 신청할 수 있는 양은 콩과 팥 같은 경우는 2kg, 검정콩은 1kg, 들깨와 참깨는 0.5kg, 땅콩은 10kg, 조수수 기장은 각각 1kg 단위로 분양을 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콩은 총 9품종이 되겠고요. 들깨와 참깨, 땅콩 등 7품종, 팥과 수수 등은 6품종을 분양합니다. 종자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농업인들은 농업인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차로 신청을 받은 후 남는 종자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생산량은 많고 재배 안전성이 뛰어난 우수한 품종을 적극 개발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은 진짜 봄 같았는데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농사 속담을 소개해드리면서 곧 봄 소식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농사 준비를 다른 해보다 서둘러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도록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 등 월동작물과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은 수패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저수율은 80.9%로 평년보다 12% 이상 높은 편이므로 올봄은 이제 물 걱정은 덜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올해 영농 계획을 세우시고 종자 준비와 농자재 구입 또 농기계 정비 점검 등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해야 할 한 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있나 했는데 서두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할 때가 진짜 온 것 같습니다. 자, 농가별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벼재배 농가는 이번 주에 어떤 작업해야 할까요? 우선 올해 힘을 종자 중에서 신품종 벼씨를 구입한 농가 같은 경우는 적응 지역과 시비량 또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잘 알아보신 후에 어느 논에 재배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장 중인 벼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해충이 발생하거나 또 화학적 변화로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고 내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관리를 해주시고 송풍기와 보조 열원장치의 작동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서 곰팡이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니까 얼었던 땅도 좀 녹았는데 밭작물 재배 농가는 어떤 작업해야 할까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스패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정비를 해주시고 보리와 밀은 월동을 마치고 생육이 이제 재생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시기에 1차 옷걸음을 주셔야 하는데요.
웃거름을 주는 양은 시발당 제 요소는 한 번에 5kg씩 두 차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제 마늘과 양파밭 같은 경우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는 이제 서리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이 다시 이제 잘 눌러주거나 흙으로 덮어주셔서 피해를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시설하우스는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으면 잿빛곰팡이병이나 이제 신가루병 등의 병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약제를 뿌려주시고 낮에는 환기를 잘 해주는 등 환경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선 나뭇가지 자르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죠? 예. 과수농가는 전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전정을 하기 전에 나무의 세력을 먼저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나무의 세력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약하게 전정을 해주시고 나무의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강전정을 해서 적정한 나무 세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수의 나무가 크게 자라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이제 가깝게 되면 햇볕 부족과 착과수 감소 또 착과율 증가, 착색과 당도 등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당히 간벌을 해줘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줘야 튼실하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70여 곳의 가금 농장에 AI가 발생했고 살처분 농가 수가 300곳이 넘었는데요. 현재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 명절 앞두고 정부가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근에 값이 오르는 계란의 수입을 검토 중인데요. 4년 전에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또 신선란 수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수산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소식을 알렸는데요.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 한 60만 2천 수가 사육되고 있는 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난 이후 현재까지 70여 건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농장의 확진 판정이 70여 건 되지만 현재 발생 농장 반경 3km 범위의 가금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살처분 농가 수는 이보다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23일 기준 농식품부의 살처분 농가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347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우리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뭐 확진 판정은 70여 건인데 확진 농장에 4배나 되는 수많은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살처분 가축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확산을 막아보자는 정부 조치에 과도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성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핵심은 우선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데요. 지난 7일 대한양계협회가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이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정부가 고병원성 AI 긴급 행동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때 이제 범위가 반경 3km로 확대됐습니다. 축산단지를 비롯한 동물복지단체 등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이전처럼 좀 줄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도 7일 날 성명을 통해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산협의 주장은 이 긴급 행동 지침에 의하면 지방 가축 방역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비판이고요. 또 이제 외국의 사례도 좀 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고병원성 AI가 농장에서 발생을 하면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이 역학 농장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고 있고요. 반경 3km 이내는 이동 제한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발생 농가만 살처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거리로 그냥 딱 정해서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라는 주장인 건데 좀 억울하겠죠. 그 음성 판정을 받아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병원성 AI 전파 우려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동물복지 농장도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한 반대하는 청원도 모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야마기심 실현지 영농조합법인, 보통 이제 산안마을이라고 하는데 산안마을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접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뭐 화성시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행정 명령을 전달받았는데요. 뭐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과 산안마을은 한 1.8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3km 범위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산안마을은 이런 무분별한 살처분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명령의 집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성명서도 냈는데요. 산안마을 측은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의 생명권 침해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강력한 탄압 정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개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산안마을이 대표적인 동물복지 농장이고 방역 체계에도 좀 자신이 있는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2015년에는 슬로우푸드 농부상을 수상하기도 할 만큼 뭐 동물복지 농장의 교본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뭐 3만 7천 마리의 닭이 고품질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산안마을의 이 사육 환경을 보면 이렇게 밀집된 그런 사육장이 아니라 평사라고 해서 풀어놓고 닭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닭이 스스로 모래목욕도 하고 파헤치기도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또 병아리 때부터 현미와 신선한 풀을 먹이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기도와 화성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따라서 치밀한 방역 체계를 갖췄다는 그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최적의 사육 환경 조건에 힘을 썼던 산안마을은 이번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3만 7천 마리의 닭들이 모두 살처분을 당할 위기에 몰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 각지에서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조류독감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산안마을의 호소문을 보면 더 안타까운데요.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800m 인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정밀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매일매일 하는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기르던 닭들을 음성인데도 이제 살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데 그 1.8km라는 거리 때문인 거잖아요. 법 개정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단 동물복지 농장뿐만이 아니라 반경 500m 이내가 이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다가 이게 반경 3km 이내로 넓혀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금 농장들도 굉장히 억울한 살처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에서 정부의 현재 살처분 정책이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도대체 정부가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 뭐 이렇게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가축 전염병이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살처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면을 좀 보자면 그 계란값 상승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건지 이 부분 확인해 볼까요? 네, 설명회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계란값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는데요. 고병원성 AI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총리가 당부를 하는 중에 그중에 이제 한마디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이라든가 닭고기 값이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대비 수급안정 대책으로 계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밝혔는데요. 핵심은 신선 계란과 또 계란 가공품 8개 품목 총 5만 톤을 오는 6월 말까지 긴급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할당 관세가 적용되면 신선 계란과 계란 가공품처럼 이 8개 품목의 현재 기본 관세율이 8%에서 30%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관세율이 0%로 바뀌게 됩니다. 네. 가끔은 이제 한 명이 이제 한 판만 살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실제 가격이 들썩인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식재료잖아요, 계란이. 가격 문제가 참 민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신선란을 수입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있죠. 네, 신선 계란을 포함한 계란 관련 8개 품목을 관세 없이 일시적으로, 물론 뭐 한시적이긴 한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입할 듯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데 정부는 2017년에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계란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는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거든요. 특히 이제 수입된 신선 계란이 대형 마트에까지 진열됐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수입국에서 국내 소비지까지 오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이 수입된 신선 계란의 신선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이 되는 게 통결한 살처분 정책으로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계란 수급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서 수입을 검토하는 것이 국고 그리고 행정력 모두 낭비가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농식품부가 설 명절 전에 신선 계란 필요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설 명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입국과 수입업체를 정하고 검역, 유통기한, 뭐 산란 일자를 난각에 표시하는 것 등 이런 거를 국내 절차에 맞춰서 이 계약을 맺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적기 공급에도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검역 조건과 수입 위생 조건 모두 충족한 나라는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태국 등인데요. 뭐 이들 나라에서도 최초에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 검사 대상입니다. 계란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 통관까지 짧게는 8일, 길게는 18일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서 수입 과정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과연 계란 수입 카드가 적절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홍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합니다. 고전으로 세상 읽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 집 밖에 나가면 친구와 동료,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원만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에 상처가 나거나 심지어 하루하루가 지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한자의 의미도 관계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사람인 자의 사이간 자,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덕목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공경할 경자, 경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또 상사와 부하 등 모든 관계에서 공경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공경함이 없는 친밀함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경이 없는 신뢰는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논어 공야장 편 16장에는 공경할 경자, 공경함이야말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왈, 안평중은 선녀 인교로다. 구이 경지온녀.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이란 사람은 선녀 인교. 참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구나. 구이 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호간에 공경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예, 구이 경지. 오랠 굿자에 공경할 경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호간의 공경심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안평중은 춘추시대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서 3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2인자로 있었지만 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공경함으로 대하였고 함부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나라 안평중을 늘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공자는 그런 안평중을 아름다운 관계 맺기에 현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공경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늘 공경함으로 대하기에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공경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직업과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서로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고 처지가 아래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만난 종업원에게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고 친밀하게 할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눈빛 하나라도 따뜻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듯한 반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눈빛이나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이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경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해법이다. 올 한 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함으로 대할 것이란 다짐을 세워봅니다. 가능한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대할 것이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4도인데요. 낮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처럼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은 14도, 광주 15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기온 변화 늘 잘 살피시고 미리 챙길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도 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0시 기준 확진자가 431명이 나왔고요. 그 어제 0시 기준 확진자는 392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이틀 합계 8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가 772명이고요. 또 이 중에 수도권에서만 49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5,084명, 그 누적 사망자는 1,349명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신규 확진자가 1,100명이었으니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에 따라 이 부산이 오늘부터 2단계로 내려가는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어제부터 교회가 한 달 반 만에 무사시 문을 열었습니다만 한 주 먼저 교회를 열었던 광주광역시에서 18명의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진자 중 한 명이 어린이집 원장이었고요. 또 이 교회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또 관계자들이 이 시설들을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어제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에 그 이번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그리고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도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한 경남 진주의 기도원에서 살던 새끼 고양이인데요. 해당 기도원은 지난 11일 방문자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머물던 모녀가 어미 고양이, 그리고 새끼 고양이 두 마리 등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중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미 주인인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여서 이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이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확진된 것은 처음입니다만 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240건 정도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고 이 가운데 고양이는 37건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요. 정부가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 가능성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또 반려동물 관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 곳곳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각국의 백신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맞게 조종해야 하는 데다가 또 백신 생산을 맡긴 인도 업체가 화재가 발생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졌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화이자도 벨기에 생산시설 확충 공사로 3-4주간 백신 공급량을 30%가량 줄인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 각국은 한 달 만에 겨우 접종 시스템을 갖추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백신 부족 사태에 부딪힌 건데요. 이에 이탈리아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요. 오스트리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또 폴란드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신 부족 현상은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뉴욕에서는 공급량이 거의 바닥나서 2만 3천여 명의 접종 예약이 미뤄졌는데요.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은 백신 쥐어짜기, 그러니까 한 병당 5회분을 접종하던 걸 6회분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백신에는 차질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백신 생산업체들로부터 공급 차질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공급 계획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논란, 이게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에 그 음주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바가 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사를 폭행한 경우는 피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벌을 하게 돼 있다라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는데 여기에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커졌습니다. 폭행 당시 기어가 이 주행 상태로 볼 수 있는 D에 놓였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택시기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여줬으며 영상을 본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처음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경찰이 영상을 봤다라고 뒤늦게 인정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영상을 확인했던 A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는 쉽게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또 한정희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덕담까지 오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오늘 청문회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범계 후보자의 최측근 두 명이 이 정치 신인들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이 받아챙긴 사실을 파악하고도 박범계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 방조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쟁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인데요. 이 박범계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한 뒤 대전 유성구의 105제곱미터 아파트 그리고 4천만 원대 예금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 지분 절반을 1970년에 상속받아서 소유 중인데 지난해까지 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가족 위장 전입 논란도 있는데요. 2007년 초등학생이었던 박범계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박범계 후보자의 대전 보궐선거를 위해서 부인이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네요. 네. 그제 오후 4시쯤 이 대구 달서구 유청동의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이 공용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EV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관련 기관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1차 화재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화재를 포함하면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 11건, 해외 4건 등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코나 EV의 화재가 잇따르며 이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자 2017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제작된 코나 EV 7만 7천 대를 전 세계에서 리콜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바 있는데 하지만 업데이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라는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게다가 리콜을 받은 차량의 화재가 또 발생함으로써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현대차 그룹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0698님, 딸아이가 새로운 직장에 오늘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수술하고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엄마가 응원할게 사랑해 하셨습니다. 함께 응원 부탁하셨는데요. 저희도 첫 출근 응원하겠습니다. 자, 좀 올라가 볼까요? 4111님,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힘찬 출발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오늘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023님도 제주인데 친정에서 레드향 수확하고 있습니다. 일손 도움드리려고 새벽부터 준비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효심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번 겨울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춥습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도 많았고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도 여러 차례 내려졌었는데요.